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의 책은 내 사랑은 항상 왜 이럴까요?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정말 매우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시는 분들, 내 사랑은 항상 왜 이럴까? 이렇게 의심이 가시는 분들, 아주 속 시원하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줄 그런 책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 책입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전공 서적 하나 리뷰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 책을 읽을 기회가 생겨서 이제 좀 쉬면서 보려고 이렇게 편하게 읽고 있는데 이 책 너무 괜찮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단숨에 읽고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리뷰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책을 먼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라기에는 좀 그 내용의 퀄리티에 있어서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교양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자 소개를 먼저 하고 갈게요. 심리학자 황정은 교수님께서는 바로 사회심리학 박사이십니다. 그 중에서 애착과 관련된 연구를 깊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성인 애착 같은 그런 다양한 심리학적인 개념과 그 외에 심리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에 대해서 조술하신 사랑에 빠진 심리학이라는 그 시리즈를 먼저 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들고 온 내 사랑은 항상 왜 이럴까요?는 바로 이 사랑에 빠진 심리학 1편을 확 업그레이드 시킨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좋게 말해서는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스토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여러분들 다음에 미즈넷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그 종료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랑과 관련된 어마무시한 그런 사연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그 사랑 이야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렇게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너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확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사례들을 먼저 이야기로 풀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게 사례도 사례지만 정말 이 사례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 그 교수님의 능력이 정말 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어쨌든 사례 분석은 전문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개념이나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하셨기 때문에 저같이 다양한 내담자의 사례를 접해야 하거나 또 어떤 이론에 접근해서 이 사례를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할지를 생각해야 하는 상담 심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읽으시면은 심리학자의 시선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아주 재미있지만 매우 전문적인 그런 사례 보고서를 읽는 듯한 그런 영광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매우 구체적인데 실제 사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몰입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와닿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 5개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례만 잠깐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사례 읽으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막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으이그 하면서 막 읽었던 기억이 나요. 이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보셨을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여자는 돈을 벌고 남자는 돈 없는 고시준비생. 그래서 엄마처럼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자기도 변변치 않으면서 막 용돈까지 줘가면서 그리고 고시원 청소, 빨래, 반찬 이런 거 다 해다주고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여인. 근데 남자친구가 사법고시를 합격하더니 여자를 휙 버리고 가버립니다. 뭐 이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희생을 하는 여주인공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이런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전문적인 심리학자가 전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에 의하면은 테레사 수녀도 울고 갈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이번 사례를 가지고 대상관계 이론이라든지 투사적 동일시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사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그 분석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과 학부생들은 이렇게 심리학적인 개념이나 이론들을 딱딱하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외우신다기보다는 이런 친절한 책을 득템하셔가지고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이 책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심리학적인 이론 분석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떠한 사랑에서든 적용하면은 건강한 사랑뿐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요. 특히 첫 번째 사례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기 가치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자기 고유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입담이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황 교수님 수업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뉘앙스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름의 유머 코드를 저는 좀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현재 마음 본색이라는 그 팟캐스트를 운영하시고 계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방송을 들어보시면 느낌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책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직접 읽으셔야지만 교수님께서 정말 애써서 분석하신 그 내용을 직접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해드릴 수 있지만 교수님의 그 코드가 다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좋겠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북으로만 만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질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